테슬라는 올 1월 20%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단행한 이후 불과 4개월 동안 총 5회에 걸쳐 판매 가격을 연이어 떨어뜨리면서 본격적 치킨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이 쟁쟁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는 무엇이 다르길래 자동차 업계에 유례없는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큰 틀에서 설명하자면 기존 자동차 업계와는 전혀 다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조단위의 막대한 광고비를 지불하는 데 비하여 이들은 TV나 잡지 등의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테슬라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그들의 홈페이지나 테슬라에 관련된 유튜브에서 퍼나른 영상들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 한 대에 투입된 광고 비용과 연구 개발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의 붉은 막대로 표시한 것 같이 우리가 구매하는 자동차 한 대 가격에는 400에서 500달러의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테슬라의 광고비는 0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B2B가 아닌 일반 소비자 대상인 B2C 성격의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하나 없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 파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과 과감한 결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 한 대당 경쟁사들보다 약 3배에 달하는 3,000달러가량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병행하는 타 경쟁사들과는 달리 100% 전기자동차에만 투입되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자동차 가격을 혁신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리스 구조를 개발하여 대용량 원통형 배터리를 상용화한다든지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공정으로 배터리를 제작하는 방식을 개발한다든지 기가프레스를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인간을 대체한 로봇마저 생산 현장에서 대부분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색다른 운영 방식 두 번째는 딜러를 통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매망은 모두 직영점이며 대리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영점은 판매도 하지만 쇼룸 성격이 강하며 매장에 판매용 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의 경우 미국 내에 3,000개의 대리점이 있는 반면 테슬라는 불과 160개의 쇼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미국 내에 835개의 대리점이 있으니 160개 직영점은 사실 놀라운 숫자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한번 고장이 발생하거나 사고 수리를 하려면 몇 달씩 기다리는 것은 기본인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다른 점 세 번째는 많은 부품들을 자체 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배터리 셀도 선행적으로 제작한 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팩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도 자체 제작입니다. 충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용 반도체와 배터리 자체도 자체 제작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이들이 자체 제작하려는 부품이나 공정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노력들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가격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